자, 1번 봅니다.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100의 자리 숫자가 3으로 나오는 숫자 중에서 이렇게 나왔죠. 맞지?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3인 경우부터 먼저 구합시다. 자, 일단 숫자가 이미 내가 이거 자리라고 가정합시다, 이거. 근데 이게 지금 고정된 거잖아, 100의 자리가. 이미. 맞죠? 그럼 얘는 선택했죠, 이미. 맞아요? 그럼 나머지 줄 세우는 경우는 뭔데요? 모든 경우는 3두개 남아있고, 2두개 남아있고, 전체 숫자 5개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120을 4로 나누니까 30 나오죠? 맞지? 자, 이 경우 안에서 자연수 n의 100의 숫자가 3일 때, 10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1.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뭐냐면,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면 되지. 얘가 3으로 고정돼 있는데, 1000의 자리 숫자가 2라고 고정해버리면, 됐나요? 1을 고정해버리면 남는 숫자 뭐 남아요? 쌤 지워놓고 갈게요. 헷갈리니까. 2하고 3하고 썼어요. 그럼 남는 숫자 뭐 남아? 1, 2, 3, 3 남잖아. 그럼 얘들 줄 세우는 경우는 뭔데요? 2팩분의 4팩이죠.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100의 자리 숫자는 3인데, 얘가 2로 나오는 경우야. 또 어차피 개수는 똑같으니까 2팩분의 4팩 나오겠죠. 맞지? 근데 이 경우와 이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여기 2 나오고, 여기 3 나오고, 여기 2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2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 경우에도 있고 이 경우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번 빼주자. 그러면 1, 3, 3이 남으니까 얘는 2팩분의 3팩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4, 2로 나누니까 12. 얘는 12. 얘는 3. 맞나요? 두개 다음 24. 3 빼면 21. 답은 얼마 돼야 돼요? 30분의 21.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7. 요렇게 되겠죠. 됐나요? 2번 봅니다. 할게요. 2번. 세 개의 주사위 동시에 한 번씩 던졌어요. 나온 눈의 모든 수의 합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입니다. 그러면 합이 뭐가 될수 있다는 거야? 합이 첫 번째 2가 될 수도 있고요. 합이 4, 6이 될 수도 있고, 합이 얼마? 10이 될 수도 있고, 또 뭐도 되노? 14도 될수 있고, 18이 될 수도 있죠. 주사위 666 나오면 되니까. 맞지? 자, 합이 2 나오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없죠. 미안합니다. 합이 6 되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합이 6 되는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나올 수 있는 숫자 경우. 1, 2, 3, 또. 자, 원래 자연수 분할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정리할 때 이런 거 하면 큰 수를 먼저 적어주면 좀 편해요. 맞죠? 자, 두 자리 숫자에다가 적어줄 때 1, 1 잡아, 무조건. 됐나? 그럼 나머지 숫자가 얼마 돼야 돼요? 4 되죠? 그럼 여기서 하나 넘겨. 그럼 얼마 돼요? 3이 1 됩니까? 여기서 하나 넘겨. 넘기는데, 넘겼을 때 앞에 숫자보다 더 커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못 넘기죠? 그럼 얘 1로 못 넘기죠? 2, 3이 되니까. 그럼 얘를 1로 넘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나와? 2 나옵니까? 맞죠? 합이 10 되는 경우 해봅시다. 다시 마찬가지. 이거 원래 1 잡으면 8 나와야 되는데 주사위는 없잖아. 그래서 가장 큰 경우부터 먼저 적자. 여기 6. 그럼 뭐 돼요? 6, 3, 1입니까? 맞나요? 자, 요거 하나 넘겨. 그럼 얼마 돼요? 6, 2, 2 됩니까? 얘못 넘기죠? 얘못 넘기잖아. 맞지? 그럼 5를 넘기세요. 그러면 다시 여기부터. 5, 4, 1입니까? 그럼 또 4, 1 넘기면 어떻게 돼요? 3, 2 되나? 맞죠? 이해됩니까? 자, 5, 1로 넘길 수 있어? 없어? 5, 여기로는 못 넘겨도 여기로 넘길 수 있잖아. 맞나요? 그럼 얼마 돼요? 4, 4, 1 되나? 맞죠? 다시 4 넘기면요. 4, 3, 2 되죠? 됐나? 이제 넘길 수 있는 게, 쌤뭐 잘못 적었죠? 그 다음에 또뭐 돼요? 4, 3, 3도 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잘못 적은 거가? 네. 다시. 내가 헷갈려서. 내가 헷갈려서. 미안. 이거 1로 넘겼잖아. 아, 4, 4, 2부터 시작이구나. 그러면 4, 3, 3이가. 맞죠? 자, 이 경우 구합시다. 14 되는 경우는요. 6, 6, 2입니까? 그러면 6, 5, 3이가. 6, 4, 4가.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요, 5, 5, 4.
또 있어요? 없죠? 18 되는 경우는요? 666. 자, 이제 뭐 한다? 개수 구해야죠. 맞지? 이거 줄 세우면 어떻게 나와요? 세 가지 넣어놔. 200분의 300. 이거 몇 가지예요? 여섯 개가? 요거 한 가지가? 얘는요? 세 개 다 달라. 6. 두 개 같아. 3. 6. 6. 3. 3이가? 얘는요? 3. 6. 3. 3. 얘는 1. 됐나요? 이거 총 10개. 이거는 6, 12, 15. 얘 1. 6, 6, 6, 18, 9, 27이가 이거? 맞죠? 37, 42, 43입니까? 아닌데. 이미 숫자가 40대인데. 37, 아, 52, 53이가? 53이고요. 주사니까 뭐 나와요? 3개니까. 216이죠. 됐나요? 3번. 20개의 자연수가 있어요. 자, 소수가 나오는 시행에 대한 사건인데요. 자, 20까지 소수 몇 개예요? 3이고 있는 게 아니고 외워야죠. 44 나옵니다. 44. 1부터 10까지 3개 있고, 4개 있고, 11부터 또 4개 있죠. 맞지? 굳이 적어줄 수는 있지만, 2, 3, 5, 7, 11, 13, 17, 19죠. 됐나요? 그 다음에 2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 이하가 나오는 수. 그러면 n개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얘가 독립이래요. 그러면 pa 곱하기 pb는 얼마 나온다? pa 교집합 b가 나올 거고, 이거 정리해보자 이 말이야. 그럼 pa는 얼마 돼요? 20분의 8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요? 20분의 n이죠. 됐나요? 그럼 얘는 얼마 돼요? 400분의 얼마 되지? 8n이 됩니까? 맞지? 근데 어차피 얘와 얘의 공통인 개수는 원래 확률을 구하면 얘도 뭐로 나와요? 20분의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20분의 뭐로 이렇게 바꿔버리겠잖아. 맞나? 그럼 얘를 전부 다 뭘로 나누면 돼요? 2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20분의, 이거 20으로 나누면 20분의 8이니까 얼마 돼요? 5분의 2n인가? 분자가. 어차피 이거 뭘로 나와요, 이거? 자연수로 나오겠죠? 개수니까요. 맞지? 그럼 내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 n 이꼴 무조건 뭐구나, 이거. 5의 배수구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나머지부터 이제 집어넣어봐야 아는 거죠. 그럼 첫 번째, n이 5라고 가정합시다. n이 5라고 가정하면 20분의 8 곱하기 20분의 5는, 자, 20분의 뭐가 돼야 돼? 5 이하 중에서 소수 몇 개예요? 3개죠. 이게 성립하냐 묻는 거잖아. 성립합니까 이게? 8, 5, 40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20분의 2 남죠 이게. 이게 틀려요. 아, 이거 5는 안 되구나. 그럼 2번 n이 얼마다? 10이면 20분의 8 곱하기 20분의 12, 20분의 4가 되는지 묻는 거죠. 내가 아까 12하는 4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요거 80 맞나? 400분의 80이니까 5분의 1 나오니까 맞죠? 3번 n이 얼마인 경우? 15인 경우 됐나요? n이 15면 어떻게 돼요? 20분의 8 곱하기 20분의 15는 20분의 15 이하 몇 개 있어? 6개 있죠? 됐나요? 계산해보면 20만 날리면 돼, 맞지? 요거 요거 약분하면 5분의 2가, 요거 요거 약분하면 3이니까 나오죠? 그럼 얘 지금 되고 얘 되고 되죠? 맞지? n이 얼마면? 20이면 20분의 8 곱하기 1이죠? 어, 1이죠? 그 안에 지금 얼마 돼요? 8 아이가? 아니, n이 20보다 작은 거. 아, n이 20보다 작대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뭔데요? 10하고 15. 두 개 더하면 얼마 돼야 돼요? 25가 되겠죠. 됐나요? 4번. 넷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한테 1, 2, 3, 4 중에 하나를 부여하고 아내한테도 1, 2, 3, 4 중에 하나를 부여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1, 2, 3, 4 중에 임의로 숫자를 하나씩 적도록 해라. 맞죠? 그리고 내가 적은 숫자가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적은 숫자가 아내가 부여받은 숫자랑 같고 아내가 적은 숫자와 남편이 부여받은 숫자가 일치할 때 그 부부한테는 상품을 준대. 근데 이 게임 네 쌍이 부부 중에서 두 쌍만 받을 확률이죠. 근데 신경을 쓰면 안 될 게 뭐냐면 이까지예요. 왜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냐면 1, 2, 3, 4를 알아서 준 거고 내가 지금 적는 숫자도 모르거든요. 지금 내가 뭘 적을지도 모르잖아. 결론적으로 뭐만 보면 되냐면 우리는 남편이 적은 숫자와 아내 부여 숫자 일치하고 아내 적은 숫자와 남편이 부여받은 숫자가 일치하다.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을 받을다, 상품을 받는다는 거는 16분의 1이죠. 맞죠? 내가 적은 게 내 와이프가 들고 있는 숫자랑 일치해야 되잖아. 근데 와이프는 1, 2, 3, 4 중에 하나를 들고 있을 거라고. 애초에 얘가 2가 들고 있을 경우, 1이 들고 있을 경우, 3이 들고 있을 경우, 4가 들고 있을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왜? 얘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내가 맞출 확률은 16분의 1, 자,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 그 경우를 잡아줄 이유가 없죠. 확률이니까. 맞죠? 내가 적은 숫자와 와이프가 들고 있는 숫자가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야. 왜? 와이프가 뭐가 적히든 상관없어. 내가 적을 수 있는 게 4개 중에 1개니까. 맞지? 마찬가지. 와이프가 또 남편한테 적혀있는 숫자를 똑같은 적을 확률도 4분의 1이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상품을 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품을 받을 확률은 얼마가 돼요? 16분의 1이 되겠죠. 맞지? 근데 이게 지금 뭐야? 독립이잖아, 어차피. 두 쌍의 부부가 상품을 받을 확률이야. 맞나?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요? 네 명 중에서, 네 쌍 중에서 두 쌍만 상품을 받았다. 상품 받을 확률은 16분의 1. 그럼 상품을 못 받을 확률은 16분의 15. 이게 답이죠. 정리하면 얘는 6이고요. 얘는 256. 2의 4제곱. 2의 8제곱이죠. 2의 16제곱이가 분모. 이거 225죠. 약분하면 2는 하나 날아가네요. 2의 15제곱이고 3. 아, 662, 675가. 맞아요? A값 구하래요. 답은 675죠.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틀리는 거는 여기서 틀리는 거지. 1, 2, 3, 4 부여를 한다니까 4팩트를 적기 시작하면 망한 거죠, 이미. 맞죠? 24 곱하기 24만 해도 이미 이게 확률이 1이 넘어가 버려요. 앞에 그 숫자가 곱해져 버리면. 맞죠? 그러니까 부여받을 의미가 없는 거죠.